국민의 삶에 그들이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요. 정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대파 들고 875원, 적정한 가격이네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경제정책실장인가 하는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. 18일부터 물가가 꺾이고 있다. 들어보셨습니까? 아니요. 한번 기사 뒤져보십시오. 그 18일이 하필이면은 875원 적정 가격이네 한 날입니다. 여러분, 이런 사람이 정책 실장을 하고 있어요.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은 못할지언정 벌거벗은 임금님 보고 아, 옷 이쁘십니다 이러고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뭔 일이 되겠어요? 험한 얘기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험한 얘기를 하기는 그냥 귀 속에다 좋은 얘기만 하고 아 물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18일 날부터 물가가 확 꺾이고 있습니다. 이런 소리를 하니 국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?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?